도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김혜영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후리어 폴리어 컨젝처가 추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뭐냐 물어봤더니 리만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더욱더 그 후리어 폴리어 예상을 갖다가 그 매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풀면은 이제 리만 가설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풀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한 중순경에 풀렸거든요. 넉 달 만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풀려서 저는 이제 바로 리만 가설을 도전했습니다. 바로. 혹시 그 문제를 풀면 리만 가설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금방 풀 수 있고, 더군다나 아까 조금 전에 네 달 만에 그 어려운 그 프리에 폴리아 컨젝처를 풀었다 그러니까 아 이건 리만 가설도 금방 풀 수 있을 거라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셨었나요? 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특별히 기아 선생님한테 리만 가설을 한번 풀어보라 이런 권유를 하신 거는 아니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리만 가설을 해결해 보라는 그런 권유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말린 기억도 없습니다.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후리에 폴리아 예상은 1997년 당시에 제가 8년 동안 매달려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걸 여기 기아서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넉 달 만에 둘이서 같이 해결한 거죠. 이제 그때 겪은 게 뭐 수학자한테 필요한 계산 능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이런 덕목들이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월등하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실 테면 하시라 하는 그런 태도였죠. 그 네 달 만에 문제 풀고는 야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고 신나게 시작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20년 동안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문제를 하더라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아,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런 원망의 생각은 김영원 선생님한테 없으셨었나요? 원망이라뇨?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을 못했고요. 저는 곧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상상을 못했고, 근데 이제 원망은커녕 뭐 매일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죠.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20년을 갖다 한결같이 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학 연구 내용도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 수학이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는 건지 일반인들은 참 알기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 과학자들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앞으로 뭐가 될 거냐를 갖다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미래 직업군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뭐 실험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관측하고 연구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더구나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동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문제를 갖다 잡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학의 방법을 포함해서 선생님 어떤 식으로 수학 그 연구를 하시는지 여기 있는 학생들도 여러 명인데 아 이렇게 수학하는 거구나 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예. 김용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과찬의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증명했는지 제가 이제 다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폴리아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몇 년을 추구한 끝에 이거로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해설자 정수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설 정서로는 제가 공부하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폴리아의 방법론을 공부할 때는 김영원 교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르침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듣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김영원 교수님은 사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설 정서론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고 쉽게 극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세계에 있는 수학자들 한번 만나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게 모토하시, 후지, 그다음에 요시다, 그다음에 이비치, 유틸라, 콘리, 곤넥, 일드림,
골드스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마크리시랑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실은 그 자기가 직관적으로 경험한 리만 가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한테 딱 한 사람만 빼놓고요. 그 사람만 빼놓고는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5년도에 이제 제가 박재석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재석 교수를 만나서 이제 거대한 그 수학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랜 얘기 끝에 저의 상태를 갖다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고 박재석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하석 교수님은 리만 가설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대 수학도 모르면서 그렇게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그 의문을 던집니다. 저한테. 그래서 현대 수학이 뭐냐면 이제 박재석 교수님이 생각하는 현대 수학이란 뭐냐면 대수기하를 바탕으로 이제 이론들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랑란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리만 가설 도전한다는 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런 거였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랑란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08년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리만 가설을 증명했다고 그 인터넷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받고 저는 반 정도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반 정도뿐이. 근데 벌써 2008년이면 꽤 시간이 지났죠. 11년도 더 지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부터 소외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상심이 컸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랑란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아까가 숄제 교수가 있잖아요. 숄제 교수가 그 랑란드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들을 썼는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랑란드 프로그램에 이제 그 논문들을 이제 최소한 해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그 지식의 갈증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렇게 리만 가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수학자 뭐 열 분, 수분 이상의 이름이 거명되어진 것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학하면은 그냥 앉아서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일단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갖다 넓히는 거가 중요한 연구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학자 중에서 본인이 이 리만 가설을 한다고 이렇게 딱 주장하진 않지만 리만 가설이 혹시 내가 하는 거가 리만 가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 거 같아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그 예전에는 그 셀버거 시대에는 리만 가설을 도전한다는 말이 이제 굉장히 금기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새 그 여러 그 무브먼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또 미투 그런 무브먼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리만 가설을 한다. 그런 얘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 좀 약간 이렇게 밝히지는 잘 않습니다. 밝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리만 가설을 했다는 그런 도전했다는 그런 어떤 심증은 드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는 셀버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인터랙션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과 논의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학은 혼자서 집중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어려운 점을 갖다 해결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일 것 같은데 21년 동안 한 번도 다른 한눈 안 팔고 이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신 힘, 원동력은 어떤 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리만 가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두 종의 수학자가 있다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한정은 뭐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예. 이제 델링 같은 그런 수학자겠죠. 그리고 또 한 종이 있는데 그 저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격이죠. 성격. 그냥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한다. 내가 노력해서 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리만 가서 한다. 그거는 그 한계가 있고 그 한계치는 제가 볼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마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성격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 하려 그러면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성격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은 15년 동안 리만 가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거예요. 되게 유력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력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5년을 밀어붙이죠. 근데 5년을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또 안 겁니다. 그 아이디어로 안 된다는 거를. 어느 날 안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다음 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진심입니다. 선생님은 뭐 리만 가설을 푸는데 뭐 특별히 어떤 성격 그다음에 어떤 능력 뭐 어떤 자질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뭐 그냥 제가 수학자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면 끈기. 예. 저기 1강에서 수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마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수학의 가장 중요한 난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의 끈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학생들 경우는 뭐 20년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그 아까 말씀드렸지 수능은 뭐 80분밖에 안 되니까 예, 80분 동안 근데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갖다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풀었다고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왜 내가 못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마 1강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 뭐 특히 계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가 남달라서 20년 동안 해오셨고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뭐 김영원 선생님 30년 전에 처음으로 리만 가설과 관련되어진 연구를 시작하셔서 계약 선생님 20년 동안 해온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두 패널께서 20년 동안 어떻게 리만 가설들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계를 좀 되돌려서 1859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160년 전인가요 벌써? 예, 그때 슬라이드에서도 강연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리만이 그 리만 가설을 갖다가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가우스가 이야기한 수구수 정리를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160년 전으로 돌려서 김영원 선생님 그 맨 처음에 리만 가설 리만이 왜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예 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우스가 태어난 연도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177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그 소수정리는 가우스가 예상한 겁니다. 그 가우스가 언제 예상을 했는가 하면 1792년 무렵에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우스가 몇 살 때일까요? 92 빼기 77 하면 15살 정도 될 때 그 소수정리를 예상했습니다. 소수정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이 X라고 있습니다. 아까 기하서 선생님 강연 중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X가 주어졌을 때 그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를 파이 X라 그럽니다. 그것을 분자에 두고 그 다음 분모에는 뭐 2에서 X까지 로그 T분의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한 거 그걸 분모에 두고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극한이 1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소수정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수정리를 내가 증명하고자 한다면 분모는 0에서 아니면 2에서 x까지 어떤 함수의 적분이 되고 그건 수학적으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분자는 파이 x 이랬는데 그건 x를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 말하자면 소수정리에 등장하는 그 분수에서 분모는 매우 수학적으로 주어졌는데 분자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좀 문학적입니다. 리만은 그 가우스 그 다음 디리클레에 이어서 이제 그 교팅엔 대학의 그 대표 교수가 됐는데 그 1859년 그러니까 가우스가 그 소수정리를 예상한 거로부터 거의 60년이 더 지난 무렵에 그 X 주어진 값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베를린 학술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그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소수정리에서 그 분자에 있는 좀 문학적으로 표현된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 그것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매우 수학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바로 그 1859년 그 논문에서 리만이 한 그 리만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그 리만이 쓴 페이퍼가 8쪽짜리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갖다 8쪽짜리지만 이제 수학 내용을 갖다가 말로 듣는 건 그렇게 쉽진 않는데 그 리만이 가설을 쓰면서 이 가설이 맞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가우스의 정리를 소수의 분포에 대한 걸 갖다 알 수 있다. 근데 그 가설은 증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그 가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수많은 수학자들을 괴롭혔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3분 수학을 해서 김영원 교수님께서 리만 가설과 악마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웹툰을 특별히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영원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갖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악마와 어느 수학자와 리만 가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소문에 따르면 그 뭐 로버트 존슨이라는 그 미국의 기타리스트는 악마에게 그 영혼을 판 대가로 엄청난 그 기타 솜씨를 얻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제 여기 악마는 그 괴테 소설 파우스트에서처럼 고객의 영혼을 받고 그 대가로 고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옛날 악마하고 다른 게 악마는 21세기 악마라서 그 한 건 올리면 그걸 저 본사에 보고하고 건당 얼마씩 받아서 이제 근근히 사는데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하면 겨우 저 집세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뭐 그렇게 좀 찌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악마입니다. 이제 이 악마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수학자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얼굴 아닙니까? 지금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리만 가설의 증명을 생각해왔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얼굴을 감싸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런 절망한 영혼에 꼭 접근합니다. 당연히 악마가 나와야겠죠. 악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악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수학자를 찾아오게 된 것은 왠지 예감이 좋기 때문이지. 들어와서는 악마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 악마입니다. 그때 수학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완전 절망에 있는데 뭐가 나타나갖고 자기가 악마랍니다. 우와 미치겠네. 정말 별을 별게 다 뜨는구나. 가지가지하네. 그러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뭐 당신의 영혼을 뭐 제게 파신 다음 뭐 그런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짜증나서 영혼 그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뭐가 이렇게 갑자기 계약이 쉽게 성사되나 역시 내 예감대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뭐 그러고 처음엔 기뻐하는데 좀 앞뒤 사정을 생각해봤더니 너무 좀 이상해요.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건 이 수학자가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악마는 뭐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떠듬떠듬 이제 수학자에게 저 소원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소원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 수학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 뭐 그렇다면 리만 가설의 증명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